제일이라고. 선명한 색깔. 와. 다시 잠깐만요. 차가운 데로 들어가면 예. 다시 색깔이 변해서 다시 검은색으로 보일 거예요. 안 보여? 형은 혹시 안 보여요? 아, 글자가 안 보여요. 네. 글자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 그럼 다시 한번 따뜻한 옷으로 따뜻한 옷으로 들어가면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보이죠? 보이죠? 아니 저 지효생님 네. 이 손톱에는 무슨 비밀을 숨겨져 있는 겁니까? 뭐란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염료를 제가 미리 살짝 발라놓고 예. 네, 붓이 손톱에 단서를 숨겨놓은 건데요. 너무 신기하실 줄 알고 제가 레인보우 지숙 씨한테 예쁘게 한번 해드렸거든요. 정신을 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지숙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네, 레인보우 멤버시기 때문에 제가 빨주 노초로 이렇게 좀 예쁘게 해봤고요. 이쪽은 이건 일반 네일인데요? 네, 네. 일반 보라색. 네일인데 이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우와! 색깔 변했어! 색깔 변했어! 뺐다가 다시 차가운 데로 들어가면 다시 색깔을 돌아와 보라색으로 변하고 어, 이거 재밌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온탕 들어갔다가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우와! 신기하다. 마술처럼 변해요. 냉탕 들어갔다가 예. 감사드리겠고요. 예, 주인공 예, 무대 조항으로 모시겠습니다. 와, 이거 거의 뭐 마술을 보여주시네 오늘. 이야,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또 글씨가 나타나고 이런 거 굉장히 신기한데 사유리 씨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남자친구 생기면 손 잡으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하도 모양 나오거나 너무 예뻐요. 그렇죠? 아,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 지효 선생님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저희 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이것보다 더 쉽고 간단한 재활용 네일 아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3분 만에 할 수 있는 셀프 네일 아트를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분 재활용 셀프 네일 첫 번째는 뭡니까? 네, 그 첫 번째는 이 헤어스프레이와 물만 있으면 가능한 3분 셀프 네일 아트입니다. 이 망사 스타킹이 약간 그물처럼 시스루로 있는 이 네일 아트를 바로 헤어스프레이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 비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매직 테이프를 손톱에 붙이는 이유는 워터 마블을 하기 전에 이런 매직 테이프나 아니면 매직 테이프가 없으시면 로션을 손톱 사이드에 발라주시면 쉽게 지울 수가 있고요. 자, 어긋나는 것들을 손에 닿지 않게끔 네. 손톱 주변으로 붙여주시는 거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네, 새로운 아트 더 쉽게 업그레이드 된 네. 이거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여기다 닦아내라는 거죠. 저는 가을의 이 와인빛 컬러를 네. 컬러 한 컬러를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와인 컬러를 지금 한 다섯 방울 정도 물에 떨어뜨렸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한 여섯 방울 정도 네. 한 다음에 여기 스프레이가 있을 거예요. 이 스프레이를 머리에 뿌리지 마시고 네. 이거는 여기다, 물에? 여기다 물에다 뿌릴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어떤 작용을 네. 하길래 스프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가볍게 과연? 쓸 거고요. 너무 세게 쓰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위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이 뚫려요. 우와. 우와, 자기들이 벌어져요. 우와, 신기하다. 어머. 아니 진짜 얼어지는 거죠, 예. 우와 대박. 거기에 찍는 거예요? 네, 여기 원하는 구멍을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손톱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양의 엄지 손톱을 담궜어요. 계시고. 가만히 계세요. 옆에 커팅. 네, 커팅. 달라붙어 있는 친구들. 손톱에 대체해서 미리 제거를 하네. 새로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완성을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을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네 손가락을 같이 넣었다가 하면 3분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너무 많이 넣어서 약간 반죽이 걸쭉해져서 약간 내생이처럼 딸려나오고 그러죠? 지금 김지던 씨가 저는 내생이 죽 뿌리는 줄 알았어요. 짠! 너무 끝났어요. 우와. 1분 걸리지 않았냐? 네. 1분 정도? 1분 정도. 선생님 오늘도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잘
살짝. 아주 살짝만. 하라야. 네. 네 맞아. 끝났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무대 활동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 없을 때 그럼 직접 이렇게 내려다 하셔가지고 무대 올라가실 거예요? 나 해볼 생각 있어요. 네. 보세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색깔.